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오늘 새벽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.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 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입니다. 북한은 지난달 26일 새벽 5시 반쯤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. 북한은 이걸 두고 성공적인 다탄도미사일 시험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미당국은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한 비행 이후 공중 폭발한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과장과 기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.